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방송 나가도 됩니까? 아니, 방송 나가라고 전화했는데 그걸 물어보면 어떡해요? 네, 그냥 우연히 전화한 척 하려고 그랬죠. 네? 네, 우연히 정청래 의원님한테 전화 온 척 하려고 그랬죠. 아, 네, 나 우연히 네. 시사타파를 보게 됐는데 네. 그러니까 우리가 우연히 내가 보다가 우연히 전화한 거예요. 네. 몇 가지 오늘 우리 정청래 의원님 네. 지금 판세 상황 그리고 후원금의 중요성 제가 몇 개 얘기를 했는데 네. 잘 설명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아, 우선 네. 까먹기 전에 빨리 얘기해야 되는데 예. 오세훈 서울시장이 되면 안 되는 이유. 오세훈이 되면 안 되는 이유. 네. 예. 저는 오세훈 말을 한번 믿어보기로 했어요. 어떤 걸요? 오세훈은 그린벨트도 전기열 국장으로 풀었다잖아요. 네네. 그리고 본인은 관여를 안 했다잖아요. 네네. 이 말을 저는 믿고 싶어요. 이유는요? 믿는다면, 오세훈 서울시장 되면 안 되죠. 그쵸, 안 되죠. 왜냐면, 문호동 시장이 돼요. 아무것도 안 하겠네. 전부 국장 전결로. 일하지 않고, 월급만 받아가는 서울시장이 될 것 같아요. 그러네요. 국장들이 다 하네요. 그리고 국장들만 주관할 것 같아요. 예. 아니, 국장들 전결하느라고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예. 관여를 안 하니까 국장들이 네. 아 옛날 국장도 그린벨트 30만 평을 풀었기 때문에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이 정도는 내가 할 수 있다. 그린벨트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니니까 그렇죠? 그리고 이제 30만 평짜리 그린벨트 막 풀기 시작해. 네네. 그리고 오세훈이 서울시장이라면 나 몰라 해. 그렇죠. 나는 모르고 관여도 안 해. 그러면 서울시가 네. 남아있는 그린벨트가 다 풀려지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큰일 나죠. 그러니까 서울시장에 오세훈이 되면 안 되겠다. 국장을 뽑는 선거를 해야 되네 차라리. 차라리 네. 국장들을 선출직으로 하고 그러네요. 서울시장을 임명직으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어차피 국장이 정결하니까, 그치? 그러니까. 국장을 뽑아야 되네, 이 선거는.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장 선거가 아니라 서울시 국장 선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렇죠. 그러니까, 일하지 않고, 돈만 받아가는, 월급만 받아가는. 예. 이런 사람이 될 것 같아서. 네. 그래서 일 안 하는 서울시장을 뽑으면 안 된다. 일 잘하는 박영선을 뽑자. 네. 아 이런 생각이 오늘 불현듯 들었어요. 네, 의원님 제가 네. 사람들은 민주당 부자인데 왜 네. 후원금이 모자라요라는 거를 제가 어떻게 설명했냐면 네.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보전받는 돈이 있고 보전받는 네. 받지 못하는 돈이 있다. 그래갖고 네. 나름 설명을 잘했더니 여러분들이 많이 이해를 하시고 지금 네. 많이 후원했다 이런 얘기들 하는데 의원님이니까 네. 좀 잘 아실 거 아니에요. 네네. 의원님 좀 설명 좀 해주십시오. 선거 보전 비용이 나오는 게 있어요. 네. 예를 들면 15% 이상 받으면 다 나오고 10% 이상 나오면 절반 나오잖아요. 아, 15%는 다 나오고 쓴 돈? 네, 15% 이상 나오면. 네. 그다음에 10%는 후보는, 절반? 박영선 후보는 이제 51%가 나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네. 선거 보전 비용은 받게 되는데 무조건 받죠. 네. 선거 보전 비용에 포함이 되지 않는 비용들이 있어요. 어떤 게 있죠? 그 후원금으로만 처리해야 되는 비용. 아, 후원금으로만 처리해야 되는 거. 네네네. 보전은 못 받는데 후원금으로만 처리하는 거. 그렇죠. 뭐 예를 들면 지금 안국동 안국빌딩 뭐 임대하고 뭐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예, 안국빌딩 4층. 예. 3층, 4층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네. 뭐 그런 것들은 선거 보전 비용에서 빠져요. 이상하게 빠져 있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후보로서는 엄청나게 타격일 수 있죠. 거기서 또 거기 사무보는 직원들이 인건비도 보전 비용이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인건비는 합법적으로 보장되는 사람들만 해줘야 돼요. 그 일부만 선거관리 등록. 일부만. 그러니까 일부만 등록. 마포을 지역위원회 같은 경우는 연락소장, 회계책임자, 선거 유급사무원 뭐 이런 사람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캠프에 가 있는. 네. 어쩔 수 없이 이제 뭐 국회의원 보좌관 뭐 네. 이런 사람들도 많이 가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제 보좌관이 박영선 후보 일정할 때 뒤에 그 이어폰 꽂고 다니는 친구 있죠. 네네. 국정원 직원처럼 생긴. 네네. 그게 제 보좌관이거든요.
아, 머리 가르마 타고. 그러니까. 어디서 많이 봤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친구들을 어떻게 둘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국회의원들을 이제 보좌관들 많이 파견하고 이렇게 아, 하는데. 그래서 그렇구나. 근데 뭐가 또 문제냐면, 아, 박영선은 후원금도 안 들어와가지고 네. 자기 돈뭐 꼬라박아 때뭐 예를 들면 예. 이런 게또 이제 선거 이후에 돈이 문제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올렸는데 네. 와 반응이 장난이 아니에요. 욕이 아니라 응원이 장난 아니죠. 뭐 입금했다가 다 입금표 다 올리고, 근데 예를 들면 댓글이 한 150개 달렸으면 네. 공유하는 것은 한 300개가 넘어요. 아, 공유. 자기 페이스북에. 네네네. 그래서 아 그걸 보면서 아 박영선 후보에 대한 지지 열성 지지자들이 붙었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선거 유세 분위기, 우리 개총수도 많이 다녀보잖아요. 맨날 다니지, 힘들어 죽겠어요. 예. 어제 노원구 분위기 보세요. 노원이 뒤집어졌죠. 예. 그렇죠. 그리고 이 제가 다 보거든요. 요즘은 집에 앉아서 특별히 뭐할 일이 없어요. 그래도 선거 중계 저희가 제일 열심히 하죠, 의원님. 그렇죠. 그런 댓글 다 봐요, 제가. 요즘은 하루 일과가 일어나서 오전에는 밥을 안 먹어요. 할 일이 많아. 기사 검색하고 SNS 하고 또 유튜브 준비하고 또 전화하고 전화 오는 전화 받고 점심 때또 유튜브하고 SNS 하고 또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가끔씩 후보하고 또 통화도 하고 뭐 이런 걸 하는데 의원님 질문, 확실히 네.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오늘 저기 토론회 평가 한 번만 해주세요. 오늘 그래서 그렇게 하느라고 이제 바쁜데, 오늘도 이제 토론이 있기 전에도 제가 이제 이런저런 좀 역할을 하거든요. 그렇죠. 배우 조종이 아니라 배우 조정. 근데 원외위원장 근데 이제 오늘 장외위원장 토론 끝나고 제가 전화를 했어요. 박영선 후보님께 그랬더니 이제 전화를 받자마자 약간 풀이 죽더라고. 그래서 풀 죽을 욕이 하나도 없다. 의문의 1패만 있는 게 아니라 의문의 1승도 있다. 어쩌다 이길 수 있는 거? 처음에는 페이스에 말린 듯 했는데, 내가 그 장면을 보면서 너무 안타깝고 발을 동동 굴렸다. 측은지심이 생기더라고요, 많은 사람들이. 측은지심이 생기더라. 왜냐면 오세훈이 너무 뻔뻔하고 고압적이고 무시하는 듯한 태도, 또 비웃음 짓는 표정 있잖아요. 야비예요, 웃음이. 그런 걸 보니까, 왜냐면 박영선 후보가 그걸 또 근거리에서 볼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기 막그 분노하는 스타일이거든. 그러다 보니까 오세훈이 하나 뭘 물어보면 답변을 그렇게 길게 할 필요도 없는데 답변을 너무 길게 하는 거예요. 안타깝고. 그래서 막 지지자들에게는 짠한 것을 느끼겠다. 그래서 의문의 1승을 했다. 그리고 후반전에 많이 만회를 했고, 오세훈보다 더 디테일에 강하네. 특히 이제 도시 정비 뭐 지수? 그러니까 주민 동의율 이런 걸 폐지한다고 공약을 했는데, 그걸 완전 공격할 때가 또 독재를 하겠다는 거예요. 완전히 털어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잘했고, 그리고 순간순간, 답변이 디테일이 강했다. 그래서 본인은 만족스럽지 못해서 풀이 죽어 있는지 모르는데, 내가 봤을 때는 이거는 전투에서 이기고 전쟁에서 질 수도 있는데, 전투는 본인이 마음에 안 들었을지라도 전쟁에서는 이긴 게임이다. 의문의 1승이다. 본인은 지금 승리한지 모르지. 내가 봤을 때는 의문의 1승이야. 의원님, 이렇게 얘기했어요. 시청자들 댓글이 뭐였냐면 오늘 대부분 토론회 볼때 오세훈이가 예의가 너무 없었대요. 예의가 너무 없었대. 당연하죠. 그래서 제가 관전평을 또 썼잖아요. 관전평을 썼는데 어떻게 썼냐면, 박영선의 예리함과 오세훈의 무례함이 맞붙인 현장이었다. 박영선의 예리함과 오세훈의 무례함. 무례함이 맞부딪힌 오. 그런 토론이었다. 아니, 제가 이 지적도 예리하지 않습니까? 예, 의원님, 늘 감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의원님 저거 있잖아요. 그리고 그 전문 용어로 김종인 씨의 발언이나 오늘 오세훈의 토론의 태도를 보면서
전문용어로 지지자들 야마돌게 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보다 더 전문용어는 네, 뚜껑. 뚜껑 열리기 한 거예요. 그렇죠. 아니, 생태탕 가지고 이 난리가 났는데 그 생태탕은 변수가 되지 않는다고 봐요. 생태탕은 뭐 이미 선거는 끝났다고 봐요. 다 기획된 거예요 라고 봐요. 예예. 예. 그 뭐예요? 우리가 그냥 이겼다고 봐요 이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미 승부 났다. 네. 오만함이 보였어. 선거 당일날 사실은 마음을 10% 바꾼다고 그래요 유권자가. 그러니까요. 그러면 투표 끝날 때까지 기도하는 심정으로 해야 되거든요. 근데 벌써부터 현패를 터뜨려요. 네네. 유권자가 가장 불쾌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오만하기 짝이 없어요. 네네. 오만은 중동에 오만이라는 나라 있죠. 네. 그 오만에 있는 나라들은 오만하지 않아요. 근데 왜 김종인 위원장이 오만하냐고. 그리고 생태 오세훈 선생 있죠. 네. 이분의 오늘 토론 태도는요. 네. 최악이었어요. 예. 그래서 오만함이 최악의 악덕이거든요. 네네. 네. 그래서, 저는, 오늘 토론은. 네. 우리 지지자들이 봤을 때는 좀 미흡하다고 볼 수 있어요. 네네. 근데 네. 그 미흡함을 내가 채워줘야지. 아, 저렇게 막 안타까워 하는데, 네. 짠한데, 내가 투표해야지. 이런 게 생겼다고 보고. 네네. 그리고 까먹지 말고, 내 전화가 끝나면, 네. 김영춘 후보의 광고를 좀 틀어주세요. 노무현 대통령의 목소리가 나와요. 지금 좀 찾아놔 보세요. 네, 미리 찾아놓을게요. 네.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열변을 토합니다. 저 현장에서 봤어요. 네. 그게 지금 우리의 심정이 똑같아요. 난 노무현의 눈물이 생각이 나는데 지금 우리 모두의 눈물이에요, 그게. 의원님, 이거 부산의 꿈을 위해 김영춘이 나섭니다, 이겁니까? 네? 부산의 그렇죠. 1분 51초짜리? 네네네네. 아, 이거 같아요, 보니까. 네, 그거 좀 틀어주시고요. 네. 그리고 우리의 전략은 뭐냐? 두 가지입니다. 저들의 오만함을 계속 지적해야 돼요. 네네. 선거 다 이겼냐? 샴페인 일찍 터뜨렸네? 어. 그동안 많이 굶었지? 네네. 그냥 정신 못 차리는 거 아니야? 네. 이겨본 기억이 너무 멀어서. 네네. 지금 표정 관리도 못 하고 있네? 네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네. 그리고 우리는 지지층 결집이에요. 네네. 지금은 어차피 산토끼들보다는 집토끼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투표장에 나가면 이기는 거거든요. 네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서울시 유권자 850만 중에서 절반이 투표한다면 420만. 네네. 210만을 확보하는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그게 전체 유권자의 25%입니다. 그렇죠. 민주당과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25% 넘잖아요. 훨씬 넘죠. 네. 문재인 대통령 지지하시는 분들이 문재인 대통령 지키러 나가자. 네. 박영선이 좋아서 나가서 찍는 사람은 찬성표를 찍고. 네. 아, 문재인 대통령을 지켜야 되지. 오세훈 되는 걸 막아야지. 내 네.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절대 안 돼, 오세훈은. 네. 이러면 오세훈을 혼내주러 나가는 거예요. 반대하러. 두 가지입니다. 네. 저들의 오만함과 우리 지지층의 결집. 이러면 되거든요. 네, 네,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이게요. 언론을 믿지 말고 정청래를 믿으라고 그랬잖아요. 의원님, 그래갖고 오늘 제목이요. 중도 타령 네. 그만하고 지지층 결집부터 하자 이거예요, 지금. 네네. 네. 언론을 믿지 말고 우리 자신을 믿자. 언론을, 명언이다, 명언. 언론을 믿지 네. 말고 우리 자신을 믿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세훈 시장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냐. 오늘 박영선 후보도 얘기했지만, 용산 참사. 네. 그 무리하게 재개발 밀어붙이다가 난 참사 아닙니까? 네. 세비 둥둥섬. 네. 빛이 둥둥 떠다니고 있어요. 네. 그래서 세빛이 네. 세금과 빛이란 뜻이에요. 네. 저는 그렇게 해석해요. 세금과 빛이 둥둥 떠다니고 있고. 네. 그 다음에 광화문 우면산 사태, 물난리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리고 양화대교 D뷰타 꺾었던 거. 네네. 네. 이런 거 기억을 해야 되고. 그리고 부잣집 자제, 가난한 아이, 편가르는 무상급식 반대가 서울시장 그만뒀잖아요. 밥 안 서울시장, 서울시장 내표킨 칠 때는 언제고, 다시, 폐기, 용도 폐기된 저를 재사용해 주세요. 재활용. 여러분들 재사용 하면 됩니까? 안 되죠. 예. 재활용은 긍정의 언어예요. 아, 재사용. 재사용. 네네. 그래서 재사용 금지의 원칙을 이번에 확인해야 되고. 네네. 그리고 강남, 비강남, 이런 워딩이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기억이 다 안 난다는데,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썼어요. 제가 중국에 2008년도에 갔었거든요. 네네. 중국어 1년 배웠어요. 네. 돌아오니까 다 까먹더라고. 근데 그 작년, 재작년에, 네. 베이징에 제가 갔거든요. 네. 갔더니, 거기 갔더니 현장이 다 생각이 나는 거야, 중국어가. 그렇죠. 아, 언어는. 네. 그렇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오세훈은 생태탕 한번 먹어봐야 돼, 다시. 이게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혀로 기억할 수도 있잖아요. 네. 몸으로 기억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네. 오세훈 후보가 생태탕 한 번만 먹으면, 네. 그때 생각이 다 날 것 같아. 그리고 우리가 계속 질문해야 돼요. 네. 내곡동에 갔습니까 안 갔습니까? 페라가모 신었습니까 안 신었습니까? 생태탕 먹었습니까 안 먹었습니까? 네. 백바지 입었습니까 안 입었습니까? 이런 거 계속 물어야 돼 우리가. 의원님, 저는요 오늘 토론을 볼 때 제가 네. 볼 때 하이라이트는 뭐였냐면, 네. 오세훈이가 기억이 안 난다 그랬었어요, 비서실장의 네. 그 사건을. 그러다가 네. 박영선 그게 그 파이시티 얘기였나요? 네. 그러다가 갑자기 교수님, 아 기억이 납니다. 그때 무슨 죄명까지 딱 되니까 박영선 장관이 아니 기억이 안 난다시는 분이 어떻게 그 죄명까지 다 알고 있냐고 하니까 얘기를 하니까 기억이 나는 거 아닙니까? 요랬거든요. 네. 요것도 박영선 장관이 좀 날카로운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리고 아, 큰 사람은 뭐 하냐. 네. 2005년 6월 13일 오후 1시 반에 경희대에 있었습니까? 내곡동에 있었습니까? 네네. 이거 계속 물어야 되고. 물을 게 많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이깁니다. 알선 수재라고 그랬었지. 왜냐, 제가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제가 오늘 페이스북에 박영선 총알이 필요합니다. 후원 좀 해주세요. 네네. 처음에 우상호 의원과 경선 끝났을 때는 반응이 없었어요. 정청래가 얘기하는데도 청래당도 가만히 있더라고. 오. 정청래 팬클럽에서도. 총재가 얘기를 하는데. 아, 그러니까 말이에요. 그래서 그때 안 움직였던 사람들을 징계 조치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속이 탔는데. 네. 요즘은 청래당도 난리가 났어요, 지금. 네네네. 박영선 당선시켜야 된다. 네네. 아,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행동해야 된다. 의원님, 제가 요즘 이 불이 붙었다는 걸 뭘 느끼냐면요. 네. 사실 선거 초반 때 개국본 모이세요 자발적으로 했더니 그때 한 10명, 20명밖에 안 나와요. 네. 요즘은요, 너무 많이 나와갖고 제가 좀 코로나 때, 그러니까 앞에 계시지 말고 개국본 많으니까 저 찻길 건너야 계시라고. 네. 이거 직결이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현장에 가보면. 네. 그리고 우리가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LH 왜 분노하죠? 중화해지 공무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서 사익을 취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은 부산 LCT 박, 내곡동 5, 본인들이 직접 막대한 사익을 취한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투기가 싫다면서 왜 투기꾼을 뽑으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그러네. 그러네. 그래서 조금만 생각을 해보면 이건 답이 나와요. 네. 아니, 저는, 오세훈의 말을 믿고 싶어요. 네. 근데 서울시장이 다시 되면 할 일이 없잖아요. 모든 게 국장 정결인데, 그렇죠? 일 안 하는 시장, 우리는 원치 않잖아요. 네. 일 안 하고 월급만 받아가고. 그렇죠. 그리고 국장들만 죽어나잖아요. 전결을 하느라고. 네. 그래서 서울시장 오세훈을 뽑을 거면 차라리 주택 국장을 투표로 뽑자 이거예요. 그렇죠. 선출적으로. 네. 그렇죠. 그 사람 일을 다 했는데. 그렇죠. 예. 네. 그렇잖아요? 네. 제가 공민영 의원님. 네. 처음에 이 선거를 민주당 심판, 오만, 민주당 이렇게 하려고 그러다가 의원님 말씀대로 김종인의 발언이나 오세훈의 토론 태도의 건방짐을 보면서 오히려 저쪽에 오만한 프레임이 씌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비호감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진짜 언론을 믿지 말고 포털을 믿지 말고 여론조사를 믿지 말라고요. 여론조사가 여론을 형성하잖아요. 그렇죠. 신기루 같은. 네. 정청래를 믿어라. 의원님한테 우리 시청자들이 뭘 많이 부탁하냐면요. 네? 선거가 끝나도 오세훈, 박형준은 반드시 책임을 물으래요, 민주당에서. 아니, 그래서 지금 다 고소고발했어요, 오늘도 또. 네네네. 그래서 오세훈은 서울시장실에 있는 게 아니라 네. 검찰청이나 법정에 가서 근무할 가능성이 많아요. 박형준도 그렇고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죠. 이거 어떻게 하냐고. 아, 그리고 오늘 또 박영선 후보가 토론 과정에서 또 경희선 숲길공원 나왔잖아요. 네네.
아니 그거는 제가 총선 17대 초선 총선 아 정청래 의원님 말씀 나왔어요. 그건 정청래 의원이 네. 하신 거라고. 그러니까요. 제가 페이스북에 썼어요. 왜 무조건 숟가락 얹으시냐고. 경의선 숲길공원 그 구간이 7.4km거든요. 아 예. 근데 원래 계획은 지상 1층, 지상 2층이었어요. 아, 그 공원 특히. 그럼 연트럴파크 옆에 코롱 하늘채 아파트 6층 높이로 가는 거예요. 네네. 그게 경의선만 있다가 경의선에서 인천국제공항선, 공항선까지 되는 거거든요. 네네. 그게 지금 가고 있잖아요, 지하로. 네네. 그러려면 지하를 파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지하 파는 것이 먼저 돼야 그 위에 남는 그 지상 부지에 공을 만들 거 아니에요. 그거 하는데 몇 년 걸렸어요. 네네. 그것이 핵심이었어요. 근데 이제 오세훈 시장이 자기가 했다고 하는 것은 추론컨대. 네. 그 이제 지하화를 하기로 하고 지금 진짜 제가 몇 년간 뛰어다녔거든요. 네네. 그 이제 그걸 지하로 파기를 했어요. 노무현 정부 때. 네네. 그때 건설교통부 장관이 지금 광주광역시장 이용섭 시장이에요. 아, 이용섭 시장이요. 네. 그분하고 제가 서울, 그 뭐야, 본청, 국회본청 식당에서 단판을 지었거든요. 네네. 이거 지하화해야 된다. 그다음부터 이제 지하화하기로 하고 수천억이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땅을 50m를 파니. 그러니까요. 그렇잖아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그게 마무리되고 저는 떨어졌어요. 뭐까지 마무리 지었냐면 그 위에 공원 조성비가 있잖아요. 네. 그 공원 조성비를 하려다 보니까 마포구에 돈이 없어요. 그래서 서울시를 제가 찾아갔어요. 의원님이? 그래서 제가 오세훈은 못 만나고 부시장을 만났어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아니, 이명박은 청계천에서 공을 세웠다고 그러는데, 오세훈 시장은 서울시 경의선 숲길공원 이거에 공을 세워라. 그러면 준공식, 착공식 할 때 내가 테이프 커팅 할 때 뭐라고 하겠다. 네네네. 그렇게 제가 말을 했어요. 그래서 공원 조성비는 서울시 예산으로 하자. 네네. 그래서 그때 당시 계산했던 게 352억인가 그래요. 네네네. 근데 나중에 보니까 뭐 457억 뭐 더 들었다고 하는데 그 서울시 예산을 썼다고 본인이 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아요. 그냥 다 그러니까 돈은 내가 시장으로서 내가 대줬으니까 자기 사업이다. 그래서 그 서울 그 뭐야 경의선 숲길공원 조성 비용을. 네. 처갓집 땅 보상받은 걸로 만약에 넣었으면 네. 그렇게 주장해도 돼요. 박수 받을 일이죠, 그럼. 네. 근데 자기 돈이 아니잖아요, 서울시 예산이. 서울시민 세금이죠. 네. 세금이잖아요. 네. 근데 그거 했다고 자기가 다 했다라는 식으로 주장하면 그건 매우 곤란하고 저는 그래서 페이스북에 썼어요. 네. 그때 2004년 총선 나갔을 때 연남동 동규동 주민들이 네네. 지금도 괴로워 죽겠는데 소음 매연 때문에 네네. 지상 2층으로 가면 이게 어떻게 되겠냐 우리 동네. 그래서 지하와 싸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같이 했고 제가 공약을 그래서 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연남동 대책위원장이 김종건이라는 분. 예. 김종건 위원장이었어요. 대책위원장이. 그래서 제가 연남동 연트럴파크 가서 축사할 때마다 김종건 위원장 여기 와 계신데 박수 한번 쳐주시라고. 저분이 위원장이었고 우리 다 같이 한 거 아니냐고. 네. 저도 같이 하고. 그래서 연트럴파크 이거 만든 거는 연남동 주민들의 공이 제일 크죠. 네. 그 다음이나 뭐 정청래가 있을 수도 있죠. 네. 아무리 자기가 예산을 투입했어도 아예 저보다는 주민들이 공이 더 큽니다. 이렇게 정청래처럼 겸손해야지. 네, 예. 그러지 않겠습니까? 의원님, 근데 이게 나 기가 막힌 게 잠깐 이 시대에 참 겸손인으로서 네. 겸손하지 않게 부탁합니다. 네. 이럴 때는 박수를 쳐줘야 돼요. 예, 여러분들 이럴 때는 박영선을 꼭 찍겠다 하는 차원에서 1번 하트를 좀 날려주세요. 예, 여러분들 지금 시청자가 이 시간에 6,500명 있어요. 새벽 1시 반에 의원님 들어오니까 한 500명 들었는데 네. 예, 정청래 의원님 그 여러분들 1번 하트 예, 많이 날려주시고. 의원님, 근데 궁금한 게. 네. 이, 어떻게 보면 의원님이 가장 디테일하게 연트럴 파크에 대해서 알고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이걸 어떻게 박영선 장관님이 오세훈이가 이상한 소리 하니까 그건 정청래 의원님이랑 예상했던 얘기인가요? 그거는요. 어떻게 된 거야? 난 그때. 분명히 그거를 할 수도 있다. 어떤 토론회에서든. 아, 그 예상 질문이었구나, 이게. 아. 그래서 이제 19대 때 제 총선 때 비서였던 친구가 TV 토론 팀에 들어가 있어요. 아. 그래서 그거를 네가 자료를 다 준비해가지고 후보한테 미리 학습을 시켜야 된다. 분명히 연트럴 파크 이거 자기가 했다고 나올 수 있다. 이야, 그게 적중한 거구나.
그래서 제가 2007년 5월 29일 날인가요? 네. 국회에서 MOU 체결하고 그리고 공원 된다 발표하는 그 사진까지 노웅래원도 있었고 당시 마포구청장도 있었고 그 사진까지 첨부해가지고 싹 다 준비를 시켰어요. 와. 그러니까 박영선 후보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었거든요. 정확히 알고 있더라고요. 나는. 그러니까 바로 이거 정청래가 한 건데 그러니까 정청래가 엄청 화내고 있다. 그러니까 우선이 뻘쭘해갖고 네. 그러니까 자기가 뭐 예산은 제가 됐다 뭐 이러고 앉아 있더라고요 보니까. 예산은 서울시가 된 게 맞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때 그러니까 지금 계획 자체를 지가 한 게 아니잖아요 결국. 아 그러니까요 이거는 누가 뭐라고 해도 2004년도 제 17대 제 총선 공약이었고 네네. 그 공약을 추진을 완성을 2007년 5월 29일 날. 네네. 지하로 파기를 하고 위를 공원을 하기로 하고 그 땅이 서울시 땅이 아니에요. 오.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장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국유지예요. 철도시설관리공단이라고 있습니다. 네네네. 철도공사가 있고요. 네. 철도공사에 대한 시설들을 관리하는 철도시설관리공단이 관리하는 국유지예요. 오. 서울시에서도 어쩔 수 없는 땅이에요. 오. 그래서 그때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뭘 주장했냐면 참여정부에서 지상 2층으로 갈 걸 지하로 내렸잖아요. 네. 그 국비로 들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고틈을 이용해서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그 위에 건물을 짓고 분양을 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들이 KTX 건설하느라고 빚을 8조를 지어서 경영평가가 상당히 안 좋대요. 맨날 매년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자기들도 수익사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절대 안 된다. 그래서 철도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장 오라 그러고 제가 막 뭐라 하고 그래서 제가 헌정기념관에서 철도 관련 교수님들 도시계획 관련 교수님들 네. 서울시 마포구청 관계자들 불러가지고 네. 토론회를 개최했어요. 네네. 이걸 지하하고 공헌하는 게 맞다. 이걸 붕을 일으키려고 그때 그래서 제가 철도시설관리공단 운영본부장을 살살 꼬셔가지고 당신은 마지막에 다 사람들이 철도 그 부지를 7.4km 부지 지하화하면 공헌을 하는 게 맞다고 다 얘기할 건데 전문가들이 당신들이 주인이고 소유권을 가지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검토한다 요 말만 해줘라. 그래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발언을 이끌어냈고 그참에 제가 다 결정을 했다. 네. 공헌 만들 거다고 얘기를 했어요. 네. 확정적으로 했더니 철도시설관리공단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다고 했는데 그걸 확정적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합니까? 저한테 막 항의를 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어차피 될 거니까. 지금 왜 답변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 갑자기 뭐 마시다가 뿜었어요. 그래서 일은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네네. 막 몰아쳐가지고. 네네. 그래서 경의선 숲길공원 연트럴 파크는 실제로 지화하는 것이 90%예요, 90%. 나머지 공원 조성비만 서울시가 된 거고, 특히 연트럴파크가 뜬 이유는요, 네. 다른 구간은 물이 없어요. 근데 연트럴파크 거기는 홍제천 근처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홍제천 물을 끌어온 거예요. 모터로. 네. 그래서 물길을 냈는데, 원래 그 예산은 없었어요, 서울시에서. 그거는 제가 특별교부금. 네, 네. 10억을 갖다 줘서 물길 냈는데 10억이 들어간 거예요. 그것도 국회에서 힘써갖고. 그래서, 연트럴파크가 뜬 이유가 물길이 있기 때문에 뜬 거예요. 물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이걸 디테일을 다 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까 박영선 장관님이 그건 정청래 의원님이 한 거를 왜 또 숟가락 얹냐고 알고 딱 뭐라고 할 때 야, 네. 이걸 어떻게 예상을 했을까 공부하셨네. 네. 그거 딱 제가 느꼈죠. 의원님 많은 분들이 정치는 팩트, 의도, 태도를 잘 가져가야 돼요. 팩트 틀리면 안 되고 음흉한 의도를 들키면 안 되고 태도가 불량하면 안 되는데 야. 오늘 오세훈 후보는 팩트, 의도, 태도가 다 불량했어요. 아, 팩트, 의도, 태도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래서 제가 오세훈 후보는 마치 껌 씹는 불량배 같았다. 제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의원님 많은 분들이 네. 정청래 의원님 코로나 격리 중이라서 현장 지지 연설을 못 들어서 너무 아쉽다는 얘기들이 많아요. 코로나 자가격리로 답답하긴 한데 오늘도 제가 진짜 눈꼽 쓸 새 없이 바빴어요. 네. 아침 일어나자마자부터. 네. 왜냐하면 너무 일정이 많아요. 네. 할 일이 많고. 원래 내일은... 그래서 줌으로 네. 연설 좀 해주시면 안 돼요? 네? 줌으로.
네. 연결해서 현장 네. 모니터 있거든요. 네. 그걸로 해갖고 나는 거기에서 네. 홍대나 이쪽은 정청래 의원님이 아무래도 지역구잖아요. 아 지금 그래서요. 중 연설 좀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제가 첫째 날, 둘째 날은 연설을 했잖아요. 네. 그래서 그걸 6분짜리로 만들었어요, 영상으로. 아, 그걸 틀어주는 거? 어. 그래서 오늘도 내일도 이제 그거 틀고 다녀요. 그러면 집에 계신 분들은 어차피 다 들리거든요. 네네. 제가 다 돌아다니는 줄 알고 있어요. 아니, 우리 그 유세 있잖아, 현장 분위기. 네네. 유세 차 말고. 네. 거기서 많은 분들이 또 내일 마지막이니까 엄청나게 나올 텐데, 그걸 줌 연결해갖고, 의원님이 그 화면으로 연설을 좀 하면 어떠냐, 이거지, 내 말은. 아, 그럴 시간 없어요, 지금. 네. 그럴 시간 없고, 내일은 더 바빠요. 어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아침 뉴스 공장도 해야 되고. 제가 어제 부산에 갔잖아요. 예? 부산에 갔어요. 네. 최지은 대변인님 있잖아요. 네. 자기가 그 유세차 타고 도는데, 한 네. 번만 찍어달래요. 네? 한 번만 찍어달래. 네. 정청래 의원님 연설할 때 내가 옆에서 찍듯이. 네. 찍었어. 근데 갑자기 레파토리가, 거기서 무슨 치킨집에서 치킨 듣는 아줌마이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뭐, 2528 차량 차고 계신 누구 아버지 안녕하세요. 막 그런 거야. 그래갖고 이거 많이 듣던 유세인데, 이거. 최진 이거 언제 정청래 스쿨 나온지 입학한 적이 없는데, 이거 어떻게 알았지? 그렇게 유세로 하더라고. 그 유세가요, 다 퍼졌어요. 그러니까 막 가게 이름하고 어디서 커피 마시는 여러분 안녕하세요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모든 유세를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 세탁소집 사장님 안녕하세요 뭐 이러고. 어디 세탁소 하니까 사람들이 관심이 없다가 자기네 가게를 부르니까 다 쳐다보더라고. 나 큰일 났다 잠깐만. 예 네, 왜요? 뭐 엎었어요? 배고파서 배고파서 맥반석 계란을 먹었는데 네. 반 정도가 목구멍으로 그냥 넘어갔어. 빨리 물 드세요 의원님. 응? 빨리 그리고 우리 불안하시다는 분들이 지금 글이 좀 불안해서 잠이 안 온다 이분들에게 한 말 좀 위로의 한 말씀만 해주십시오. 잠깐만 그 위로 넘어간 맥반석 오징어 뭐 오징어 자기가 반을 소화를 좀 시켜야 돼. 창피해. 잠깐 물 좀 먹고 아우. 깜짝 놀랐네. 어우. 방송을 하다가 맥반석 계란을 드세요. 무슨 방송을 하다가 맥반석 계란을 드세요. 아 진짜. 끊는다 언니. 예? 빨리 우리 위로를 해달라 그랬더니 웃겨주고 있는 거야? 어우. 됐다. 됐어요? 됐어요. 예. 뭐 하라고? 위로를 불안해서 잠이 안 오신대요. 그러니까 우리 그런 분들에게 한 말씀 좀 잠 잘 할 수 있고 좀 위로의 한 말씀. 이런 거죠. 예. 불안은 불안한 마음을 갖기 때문에 불안하다. 불안하지 마라. 끝이에요? 예. 불안해하지 마라.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리고 언론과 포탈을 믿지 마라. 정청래를 믿어라. 언론과 포탈을 믿지 말고 정청래를 믿어라. 그리고 내일 아침 뉴스 공장에 나가니까 네. 뉴스 공장을 잘 들어라. 내일 또 하태경 의원이랑 그거 하시는 거예요? 네. 아 내일 뉴스 공장? 알겠습니다. 오늘 네. 그리고 제가 우리 시청자분들 정청래 의원님 페이스북 들어가셔서 팔로우도 해주시고 오늘 박영선 장관님 후원 계좌 올리신 거 그거 여러분들 다시 그 공유 좀 많이 해주세요. 네, 많이 해주시고 오늘 아, 그런 거 필요 없고요. 정청래 TV 구독이나 눌러주세요. 아 정청래 TV 구독 13만에서 거의 13만에서 1년째 머물고 있어요. 요즘 계속했더니 한 2,000명 늘었더라고. 아 옛날에 13만에서 제가 볼 때는 한 1년 이상 머물고 있는 것 같아요. 13만 5천에서 1년 머물렀어요. 그쵸. 안 해가지고 요즘 좀 했더니 13만 7천이 됐더라고. 잠깐이라도 집에 계시면서 해갖고 2,000명 올랐어요. 네. 여러분들 근데, 15만 만듭시다. 15만. 그 14만이 안 되면 박영선 위험해요. 아 의원님 구독이 14만이 안 나오면 박영선 위험하다. 정청래 TV가 지금 13만 7천인데 내일 오늘이지 이제 4월 6일
자정까지 14만이 안 되면 이거 박영선한테 조짐이 안 좋은 거예요. 위험해요. 의원님, 정청래 TV 14만이 넘으면 확실하게 이깁니다. 알겠습니다. 의원님 끊어야 될 것 같아요. 네. 알겠어요. 의원님 고맙습니다. 네. 네. 네,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 구독도 해주시고요. 박영선 장관님 5만이 안 돼. 어? 정청래 의원님 3,000명만 구독 안 하신 분들 해주시고, 박영선 장관님 구독이 어떻게 5만이 안 될 수가 있어. 어? 진짜 박영선 장관님 구독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그렇잖아. 박영선 장관님 구독이 어떻게 5만 명이 안 될 수가 있냐고. 어? 네, 어때 전화 주신 우리 정청래 의원님 늘 유쾌, 상쾌, 통쾌. 예, 그 다음에 정치인은 팩트, 의도, 태도로 말한다. 오늘 참, 이 시대에 참, 명언 제조기간인가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즐거우셨죠? 정청래 의원님 얘기 들으면 힘나죠? 예, 여러분들 정청래 의원님, 지금 코로나 그 격리 중에 있어요. 지금 격리 2주간 해갖고 지금 못 나오고 계시는데, 예, 1번 하트, 예, 정청래 의원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1번 하트 좀 날려주세요. 예, 고맙습니다. 정청래 의원님. 예.